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국제저작권기술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권소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이렇게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께 모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본 컨퍼런스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많은 참가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동 주관하는 본 컨퍼런스는 초거대 AI 시대의 저작권 기술과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라는 주제로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오늘 개회식 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컨퍼런스 개최를 기념하는 식전 오프닝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축사, 개회사, 그리고 환영사 이후 2023 저작권 기술 어워드 시상식을 진행하고 또 기조 연설과 초청 연설을 끝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모든 분들께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국제저작권기술컨퍼런스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본 컨퍼런스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First and foremost, I would like to introduce some of our distinguished guests who are here with us today. So when I call out their names, please greet them. 제가 성함을 부를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임성환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최대순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from IEEE AI Standard, Tufi Saliba. IEEE 글로벌 인공지능 표준 위원회에서 투피 살리바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투피 살리바 님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dance. 참석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려야 맞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3 국제저작권기술컨퍼런스를 소개하기 위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창자. 그러나 눈앞에 다가온 초거대 AI의 시대. 여전히 창작은 인간의 전유물인가? 최신 저작권 기술과 이슈를 논의하고 국내외 저작권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 국제저작권기술 컨퍼런스. 초거대 AI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챗GPT를 시작으로 미드저니, 바드, 글로바 X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들은 새로운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우리 삶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모델 제작자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되고 AI를 활용한 생성물의 저작권이 등록되었다가 취소되기도 하는 등
생성형 AI와 관련된 다양한 저작권 관련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넘어 초거대 AI 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저작권과 AI와 관련된 깊은 논의를 시작해야만 할 때입니다. 올해로 13주년을 맞이한 2023 국제저작권기술 컨퍼런스는 글로벌 저작권 기술을 선도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초거대 AI 시대의 저작권 기술과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주제로 논의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AI 시대,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에 얽혀있는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앞으로 열릴 새로운 시대와 그에 걸맞는 저작권 기술을 위한 자리, 2023 국제저작권기술 컨퍼런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작권 기술의 역할과 또 특히 AI 시대에서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네, 이제 행사의 본격적인 문을 열어볼 텐데요. 먼저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임성환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임성환입니다. 2023 국제저작권기술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정재승 교수님과 발표를 하실 김명주 교수님, 임동혁 연구원님, 안현실 교수님, 김세규 대표님, 그리고 해외에서 직접 오신 투피 살리바 위원장님, 그리고 이진형 교수님과 영상으로 발표해 주실 벤 셰프너 부사장님, 매튜 세그 교수님, 유인한 엔지니어, 루비 왕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저작권이 핵심 이슈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과 저작권 보호, 인공지능의 창작자 인정 여부 등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 학계와 업계는 물론 일반 대중들의 관심도 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6일 2023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하여 저작권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쟁점과 국내의 동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업계와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줄여줄 인공지능 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 초안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 제도적 장치는 저작권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의미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유통하는 기술이 개발 확산되어야 지속가능한 콘텐츠 산업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저작권 생태계 측면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저작권 기술이 어떻게 융합하는지를 다각도로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전문가들께서 공유하고 제안해 주시는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는 초거대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보호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과 규범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님,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열 원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작권 기술 어워드 수상자 분들께도 미리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뜻깊은 말씀으로 오늘 컨퍼런스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임성환 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굿모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최병구입니다. 먼저 2023년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의 임성환 국장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이신 최대순 국장님,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박정열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기조 연설을 해주실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님과 초청 강연을 위해서 해외에서 오신 IEEE의 글로벌 인공지능 표준위원회 투피 살리바 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내외 모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영화협회 벤 셰프너 부사장님을 비롯해서 영상으로 또 강연과 발표를 해주실 연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컨퍼런스 개최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저작권 관련 기관 및 협회와 단체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는 올해 1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희는 국내외 저작권 분야의 최신 기술 현안을 함께 공유했고 저작권 기술 산업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챗GPT가 작년 11월에 OpenAI에 의해서 공개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생각했던 창조의 영역이 생성 AI를 통해 세상에 없는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관심과 또 대중의 환호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초거대 AI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AI의 눈부신 진화 이면에는 우리가 논의해야 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AI 윤리, 데이터 편향성, 저작권 법적 쟁점, 데이터 창작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문제 등 여러 이슈에 대한 통찰력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AI 관련 정책, 제도,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 등 범국가적인 협력과 대응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훼손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AI 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해야 합니다.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작권 신기술의 역할이 매우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2023년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에서는 AI 산업과 저작권 보호가 디지털 콘텐츠 시스템과 함께 균형을 이루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초거대 AI 시대의 저작권 기술과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라는 주제로 국내외 우수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서 초거대 AI 시대의 저작권 산업 패러다임과 기술을 이해하고 우리가 직면한 저작권 기술 이슈를 진단함으로써 미래의 산업의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AI 기술 경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I 시대의 저작권 산업 패러다임과 기술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초거대 AI 시대의 다양한 이슈들을 진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수상하시게 될 분들께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13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 국제저작권 기술 컨퍼런스에 대한 역할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개회사를 해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열 원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원장 박정열입니다. 앞에 두 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 즉 아이코텍은 올해 벌써 13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저작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 컨퍼런스도 앞으로도 지속 성장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아이코텍은 저작권 관련 관련자와 산업계, 학계 등 국내외 저작권 기술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저작권 기술 관련 종사자 간의 협력을 증진합니다. 그래서 관련 정책 수립이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도움을 준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 그리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그리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의 아이코텍에서는 초거대 AI 시대 저작권 기술과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라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작년 말에 자연어 처리와 생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GTP 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즉 초고대 AI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서 최신 기술의 활용에 따른 저작권 관련된 여러 이슈들도 연이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과제들이 관련 학계와 기관 단체들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아이코텍을 통해서 초거대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저작권 보호 기술을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정책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일 기조 연설과 초청 연설 해주시는 카이스트의 정재선 교수님 그리고 IEEE 글로벌 인공지능 교준위원회 루피 살리바 위원장님 그리고 미국 영화협회의 벤 셰프너 부사장과 발표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코텍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열 원장님의 환영사를 통해서 오늘 컨퍼런스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축사, 개회사 그리고 환영사까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023 저작권 기술 어워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저작권 기술 보호와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최대순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국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자동차 백송하 그룹장님께서는 수상을 위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장 현대자동차 백송하 귀하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백만기.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잠시 기념 촬영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과 그리고 꽃다발을 들고 전면을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을 바라봐 주시고요.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함께 박수로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국장님과 수상자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또 국장님과 그룹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임성환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국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유병한 회장님께서는 수상을 위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표창장 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귀 기관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저작권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축하드립니다. 네, 또다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을 바라봐 주시고 밝은 미소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다음 시상을 위해 잠시만 대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계지식재산기구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다렌탕 사무총장님을 대신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임성환 국장님께서 대리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상을 위해서는 순실대학교 신용태 교수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티피켓 용태신 We hereby certify that Yongtae Shin is awarded the WIPO National Award for Creativity. November 1st, 2023,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Director General Da Ren Tang.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다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창장 잘 보이게 서주시고요.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이고, 아이고. 네, 이번에는 네, 수고해주신 임성환 국장님과 수상자분 다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 고한규 책임연구원님께서는 수상을 위해 무대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 고한규
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기술을 기반으로 저작권 법제도 개선 및 정책 발굴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1월 1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최병구 축하드립니다. 네, 잠시 기념 촬영이 또 있겠습니다. 앞에 바라봐 주시고요. 표창장 잘 펼쳐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고해주신 위원장님과 수상자분께서는 이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회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호준 법무실장님께서는 수상을 위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호준 위 사람은 온라인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저작권 보호 인식의 확산과 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를 표창합니다. 2023년 11월 1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잠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원장님과 수상자분은 잠시만 대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시상식을 마치며 시상자 및 수상자분들의 단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 위로 다시 올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So we're going to have a commemorative photo with all of us together again. So everyone who received the award before, please come up on the stage. 네, 수상자하고 시상자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Please come up onto the stage for the commemorative photo.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깜빡했네요. 네, 상장을 꼭 갖고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상장 펼쳐서 잘 보이도록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자리를 해 주셨으면요. 네, 앞에 바라봐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미소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상해 주신 분들 그리고 수상자 모두 다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시상식과 그리고 또 기념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d next I would like to 다음으로는 IEEE 글로벌 인공지능 표준위원회 위원장이신 투피 살리바 위원장님을 모시고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투피 살리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먼저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찬미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발전이 이루어졌고 한국에서 긍정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질문을 제가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작권법이 AI를 차별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AI와 관련해서 그러한 이슈가 있는데요.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AI는 우리 인간이 만든 가장 최고의 우리가 하나의 종으로서 인간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구 위에서 어느 종도 한 종이 다른 종을 창작한 적이 없습니다. 한 종이 다른 종을 생물학적으로 만든 기록이 없죠. 그런데 인간이 최초로 하나의 종으로서 AI라는 새로운 종을 창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목적이 있을 텐데요. 무언가를 만들고 이것이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약 2만 년 전부터 20만 년 또는 몇십만 년 전부터 호모사피엔스부터 인류가 시작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인류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희석되지 않을까요? 인류는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생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인류는 그 생명의 끝이 있지만 AI라는 새로운 종을 하나의 자손처럼 만든다면 AI는 인간의 생명의 한계를 초월한 그러한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2013년에도 이 AI에 관련한 여러 가지 강의를 했었는데요. AI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한 문명에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AI가 제기할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AI가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줄 것인지 그리고 AI와 관련한 거버넌스를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그래서 이 AI라는 기계가 사람을 장악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입증된 사실이기도 한데요. 사람의 최대의 적은 다른 사람입니다. 인간의 적은 인간이다라고 볼 때 우리가 모든 인류를 다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한 AI라는 기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단 하나의 인간 집단이 이 AI라는 강력한 것을 장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AI를 윤리적으로 사용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동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최근 동안 이 AI가 우리 지구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 2030년까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나리오가 연구되고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죠.
이 위협이 언제 정말 현실화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죠. 만약에 그런 위협이 이제 사실이 아니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AI가 제기하는 위협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2030년이 됐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패닉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CM이라는 협회가 있는데요. 그 협회에서 저는 IEEE에서 수천 명의 전자공학 전문가들이 모인 협회에서 저는 ACM 협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IEEE에서 저는 2019년 6월에 AI 보안에 대한 국제 프로토콜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AI 보안 국제 프로토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한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이 전 세계 AI 보안 국제 프로토콜의 본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보안 국제 프로토콜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제네바에 있는 IEEE는 약 100여 년 전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국제 전기전자공학자 협회입니다. 뉴욕과 뉴욕의 UN이 있고 또 제네바에 또 IEEE가 있는데요. 만약 국제적인 AI 보안 프로토콜이 설립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작권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작권 프로토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각 국가와 정부마다 각자의 프로토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AI 보안 국제 프로토콜의 본부가 한국에 있거든요. AI는 글로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AI는 국경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는 이미 글로벌 사회이죠. 그래서 IEEE는 세계에서 이제 선두적인 기관으로서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EEE를 대표해서 저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가 담당하도록 이제 뭐 만장일치 투표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AI의 위협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저작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저작권법은 AI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저작권법 전문가들이 나는 AI가 뭔지 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미래의 AI에 대해서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AI가 무엇인지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더라도 미래 AI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는 것이죠. 어떤 법이 됐든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지 미래를 미리 예측해서 법을 입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단순히 이러한 AI 기술로 혜택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을 준비해서 사람을 위한 법 그리고 또 기계에 대한 법을 모두 만들어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을 만들 때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들 때 특정 기술 또는 머신을 차별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정재승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네, AI가 한 것은 동물이 만든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작권을 부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작권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저작권법인데요. AI 과학자들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만든 것과 머신이 만든 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최대적은 인간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AI를 가지고 나쁜 의도로 누군가에게 해를 피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I가 만든 것이라면 법적으로 봤을 때 저작권을 받을 수가 없다고 지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창작물을 만든 것은 AI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I를 사용을 해서 또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이 AI를 사용해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창작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IEEE는 이런 AI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프로토콜을 활용해야 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플랜 A와 플랜 B를 같이 합쳐서 이 AI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호화입니다. 크립토그래피입니다. 호모세피언스가 암호수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AI와 관련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저희가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었는데요. AI가 여러분을 예를 들어서 자신인 척을 하면서 여러분의 엄마에게 전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AI가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엄마한테 전화를 한 것인지 AI 즉 기계가 전화를 한 것인지 여러분의 엄마는 식별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암호화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이게 인간인지 기계인지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암호화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기술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것인 AI를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인류가 AI보다 더 강력한 것을 만들어낸 적이 있었을까요? 역사를 더듬어 보면 또 기억해 보면 그런 적이 있을까요? 바퀴, 전기, 불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AI를 저희가 만들어낸 AI보다 더 영향력 있고 강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저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AI가 아닐까요? 사람은 2000년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2000년 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AI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AI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고 AI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사실 전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보다 더 뛰어난 것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주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IBM도 일종의 회사이죠. 삼성도 회사이죠. 지구상에 단 한 사람이 IBM보다 더 똑똑하다. 즉 지구상에 IBM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IBM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고 모두 답하실 것입니다.
AI가 아니라 인간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두 개가 합쳐져야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삼성이나 IBM 같은 어떤 회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AI 혼자서 아니면 인간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복력을 즉 암호화를 사용을 해서 AI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회복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내용을 많이 들으실 텐데요. 주제가 바로 AI의 저작권이라든지 저작권 기술과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AI의 미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들에게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시죠. AI 전문가들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AI와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잘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AI와 관련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또는 구글의 AI 아니면 부산에 있는 니카라과에 있는 누군가가 개발한 AI 단 하나만 가지고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 각각의 AI가 신경처럼 작용을 해서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뇌를 구성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겠죠. 이 뇌 안에서 시냅시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AI의 각각의 AI는 서로 소통을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생성형 AI가 서로 연결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작권 문제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내년에는 관련해서 10배 정도의 더 많은 문제가 또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사실 생성형 AI의 파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생성형 AI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는 AI의 파워가 서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성형 AI의 인텔리전스가 어떤 결과물을 낳고 있을까요? 많은 과학자들께서 회의론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그냥 좌시하지 않고 AI를 하나의 어떤 주체로만 보지 않고 이런 각각의 AI가 여기저기 있는 AI가 연결이 됐을 때 어떤 힘을 발휘할지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주머니에 기계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인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계라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기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인간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제가 사람한테 직접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게 물어보죠. 사람을 10배나 지금보다 10배나 더 강력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10억 달러 정도 투자하세요. 이렇게 답을 내놓을 수도 있죠. 그러면 강력해집니다. 열흘 후에 다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좀 더 10배나 똑똑하고 10배나 더 빠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러면 한 1000억 달러 정도 투자하세요. 라고 기계가 답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 기계가요.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합친 것보다 수조 배나 더 똑똑할 수 있고 더 빠른 시간 내에 확장 가능합니다. 인간은 모기보다 100만 배 정도 똑똑한데요. 어떤 기계가 인간보다
수조 배나 똑똑하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AGI를 한 개체가, 한 당사자가 조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전체 모든 인류가 AGI가 우선되는 세상에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어느 한 당사자가 또는 집단이 인공 일반 지능을 만약에 컨트롤하게 된다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제대로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정의할 때도 AGI한테 물어봐야 하겠죠. 뭐 카이스트 교수님 같은 분들한테 AI 윤리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나 벨기에 또는 다른 여러 이제 지식인들에게 우리가 AI 윤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은요, AI 윤리에 취약점이 있다라고 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끼리도 우리가 문명이 되어 문명화가 이루어져 있고 하지만 이 AI의 윤리라는 문제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신만의 AGI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체적인 AGI를 만드는 것은 우리 자체적인 자손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이 번성하게 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AI의 미래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기술 전문가 계시면 손들어 보시겠어요? 이쪽 기술 전공하신 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슬라이드를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 기술적인 디테일을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코드를 통해서 저랑 좀 커넥트 하셔서 뭐 카카오톡이 됐던 왓츠앱이 됐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서울에 온 것은 단순히 전 세계 저작권과 AI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만 온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 이니셔티브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AI 보안을 위한 국제 프로토콜 이니셔티브에 여러분이 리더가 되셨으면 하고요. 한국의 여러 기업들 또는 파트너들과 함께 저희는 국제적인 AI 보안 프로토콜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또 저의 지원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더 상세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작권법과 AI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를 해주신 살리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셰프너 부사장님께서 인공지능과 저작권 그리고 영화 산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네, 이번에는 특별히 영상으로 만나 보시겠습니다. Hello, I'm Ben Schaffner with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화협회의 벤 셰프너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제가 여러분과 인공지능, 저작권, 그리고 영화 산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은 요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는 분야인데요.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용하기가 쉬운 그런 ChatGPT 이런 AI 툴이 있고 Stable Diffusion 원리 등등이 나왔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와 또 미국의 영화협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영화협회는 6개의 미국 메이저 영화사와 텔레비전 스튜디오로 구성된 협회입니다. 저희 협회는 디즈니,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소니 픽처스,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리고 워너 브라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100년 전에 설립되었고요. 2022년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22년에 설립된 것이죠. 저희 회원 구성을 보면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약간 변동이 있긴 했습니다만 회원사 대다수가 100년 전 초창기부터 함께 해왔습니다. 그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시청과 콘텐츠를 창작하고 제작하고 또 개발하고 배급하는 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기술 발전이 때로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기술 발전이 크리에이터와 관객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의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창작 프로세스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AI는 파워풀한 도구이죠. 영화 제작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또 시청자들의 시청 경험과 팬들의 참여를 향상시켜주는 도구입니다. 물론 우리 회원사들은 효과적인 저작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영화, TV 프로그램 그리고 예술 제작을 장려하고 있고 또 저작권은 전체 영화와 텔레비전 에코시스템의 근간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 AI나 새로운 기술을 사용했다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AI는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쟁점들을 제기하는데요. 이런 쟁점들 상당수가 기존의 이제 법적인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법규가 이런 쟁점들을 아예 다룰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법 전문가들 그리고 정책 위반자들이 이 문제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AI와 관련한 경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영화 산업이 AI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어떤 법적인 쟁점들이 있고 AI 관련한 주요 저작권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영화 산업에서 기술이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영화 산업 초창기부터 기술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아주 초반에 20세기 초반에는 영화가 무성 영화였죠. 그러니까 배우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음악이 있는 경우에는 극장 안에서 라이브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1920년대 후반에 가서는 유성 영화가 등장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죠. 유성 영화가 나오자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배우들은 내가 유성 영화에 맞게 연기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음악가들은 미국의 음악가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러한 단체가 극장에서 라이브로 음악 연주를 안 하고 녹음된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음악 속에서 영화 속에서 음악이 나오고 대화를 실제 음성으로 듣는 것이 지금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100년 넘게 이런 루틴이 이루어졌고 지금 어느 누구도 나는 다시 무성 영화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주장하진 않을 겁니다.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1940년대에 TV가 나오고 50년대에 TV가 인기를 끌었는데요. 사람들이 TV가 등장하자 아 이제 영화 산업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TV를 보지 극장에 안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 생각도 틀렸습니다. TV와 영화 산업은 둘 다 함께 공존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케이블 TV나 VCR,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든 기술들이 초창기에 논란이 좀 있었죠. 힘든 장애물도 겪었었고요. 하지만 소비자와 또 우리 산업이 모든 기술 변화에 잘 적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기술 발전이 괜찮은 방향으로 잘 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배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영화 산업은 AI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잠재력이 영화 산업과 크리에이터 그리고 우리 관객 모두에게 좋은 쪽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더라도 항상 사람이 영화 제작 과정의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작권법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AI 때문에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때에도 명심해야 될 원칙은 어떠한 AI도 저작권법에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 스튜디오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크리에이티브 과정에서 중심이다 그리고 주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화가 됐건 TV 프로그램이 됐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력을 향상시켜주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AI 툴은 창작자들이 과거에 지루하게 반복적으로 했던 일들을 자동화함으로써 창작자들이 좀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하게 해주고요. 또 시청자들의 시청 경험을 개선해 줍니다. 비주얼 효과를 더 극적으로 현실적이고 또 재미있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과거에 불가능했던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죠. 예를 들면 영화 팬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캐릭터 또는 TV 캐릭터하고 AI 기술을 통해서 상호작용하고 또 실시간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꿈도 꿀 수 없는 많은 것들이 AI를 통해서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스튜디오 회원사와 또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은 AI를 제작 과정에 또 후반 작업 과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AI는 저희 프로세스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매뉴얼로 하던 작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애니메이터와 시각효과 아티스트들이 로토스코핑이라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 작업은 영화에서 프레임을 하나씩 수작업으로 다 바꿔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요즘 시각효과 아티스트들은 AI 툴을 활용을 해서 이 작업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기반 기술을 활용하면 우리가 우리 오디언스들에게 시각적으로 강렬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중요한 작업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작업들, 예를 들면 색 보정, 디테일 보정이나 샤프닝, 디플로어링 이런 이제 작업들의 경우 또는 원하지 않는 사물을 삭제하는 이런 단순한 작업들의 경우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를 나이 들어 보이게 하거나 젊어 보이게 하는 것도 AI 기술로 가능하고 또 컴퓨터 생성 이미지의 위치를 조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스무스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AI는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서 저희는 AI를 어떻게 사용하면 우리 크리에이터들이 창의력을 더 높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영화, TV쇼를 통해서 더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인공지능과 관련한 쟁점들, 특히 최근에 몇 년 동안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등장한 그 저작권법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작권법은 굉장히 방대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작권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겉핥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이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변호사 입니다. 그래서 미국 저작권법을 잘 알고 있는 미국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저작권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관점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국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원칙 중에는 공정이용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공정이용은 모든 국가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당면한 주요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각자의 그런 법적인 쟁점과 여러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가 AI 맥락에서 저작권법을 분석할 때 AI는 저작권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작권법 원칙을 잘 수립해서 AI와 같은 이제 새로운 기술 발전에 잘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변호사들이 100년 넘게 이런 부분을 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법적인 쟁점으로서 새로운 기술 발전과 함께 우리가 당면한 쟁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AI로 만든 창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 미국의 저작권청과 법원들도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 아주 기본적인 의문들은 해소가 되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풀어야 할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창작물 전체가 온전히 AI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미국에서는 그런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hatGPT나 Stable Diffusion 같은 시스템에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숲 속의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줘라고 단순한 문장을 넣어서 결과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 결과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근데 더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의 창의력이 많이 들어갔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명령어 입력하는 것 말고 사람의 창의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의 저작권청이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여러 개인들이 저작권을 등록하려고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AI를 통해서 창작물을 만들었었는데 단순히 한 문장만 입력해서 만든 게 아니고 100여 개의 프롬프트를 여러 명이 입력을 했습니다.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최종 결과물이 나온 거였는데 미국 저작권청에서는 AI 시스템에 100개의 프롬프트를 여러 번 입력해서 창작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 결과물은 저작권 취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아마 법정에서 몇 번 더 싸워야 이 문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AI가 만든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간의 창의력이 어느 정도로 들어갔는가 그 결과물이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그런 수준이 되려면 인간의 창의력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죠. 두 번째 문제는 전 세계 저작권 변호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저작물을 가지고 AI 시스템 훈련을 시키다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생성형 AI 시스템은 그 시스템에 입력된 대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는데 그 대량의 데이터 중에 대량의 저작물이 있을 수가 있죠. 텍스트일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시청각 저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이 생성형 AI 시스템들이 자기 시스템에 그 저작물을 복제해서 그거를 입력해서 그 복제물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AI 훈련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라면 미국에서 일부 복제 행위가 허용되긴 합니다만 공정 이용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공정 이용 원칙은 저작권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무언가를 기술적으로 복제하더라도 그 복제물이 사회적으로 이로운 용도로 쓰인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법정에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복제물이 또는 어떤 저작물 사용이
저작권 침해인가, 공정 이용이 아닌 저작권 침해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제물 또는 복제 행위가 원고의 저작물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가, 이거를 확인해야 할 겁니다. 또 이런 복제물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물 관련된 시장에 해를 끼치는가, 이것도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다른 국가도 그렇습니다만 이 주제로 토론되는 것을 볼 때 좀 의견이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다, 더 볼 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공정 이용으로 봐야 한다라고도 합니다. 영화 산업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다 아니면 무조건 공정한 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미국의 법원에서는 이 공정 이용에 관해서 각 케이스별로 사안별로 사실 정보를 봐야 하고 또 복제 행위나 또는 그 복제 결과물이 인풋 저작물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회에 이롭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제 결과물이 원고의 저작물 시장에 피해를 초래하는가 이거를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AI 시스템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최소한 몇 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AI 시스템이 만든 그 결과물이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이것도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이 모든 행위를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AI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어떤 저작물로 AI를 트레이닝 시켰는가, 또 AI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누구한테 그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는가, 이런 정보들을 알아야 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것들, 예를 들면 ChatGPT나 Stable Diffusion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델의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그런 창작물을 만드는 것인데요. 모델의 사용자가 이 시스템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에 더 많이 의존할 수도 있고 그 사람한테 아마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침해 책임을 물으면 내가 이 시스템의 세부 사항을 더 많이 활용했다라고 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런 답을 하겠죠.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이런 AI 시스템으로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런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저희가 오랫동안 해결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제가 볼 때 AI가 다양한 쟁점들을 제시하고 있고 기존 법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이슈들을 해소하는 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년은 더 걸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투명성 그리고 정보 공시 의무입니다. 이 투명성이라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 모두를 말하는 것인데요. AI 시스템이 어떤 저작물로 훈련을 받았는지 모두 공개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특정 저작물이나 카테고리 리스트를 공개해야 하는가, 그리고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공개를 해야 할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AI 시스템을 사용해서 새로운 그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거기 사용된 인풋과 아웃풋 모두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논의 중이고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을 빌어서 몇 가지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명확하게 쟁점을 다루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화 산업과 크리에이티브 산업은 앞으로 이 이슈들을 계속 지켜보고 그 토론에 참여할 것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에 다시 한번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협회 MPA 부사장 벤 셰프너님의 발표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개발이 영화 산업에 제공하는 기회 그리고 과제를 들여다봤습니다. 네, 기조 연설과 그리고 초청 연설을 해주신 정재승 교수님, 투피 살리바 위원장님 그리고 벤 셰프너 부사장님께 감사의 의미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